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팀 베베입니다. 네, 아니 일단은 저희 오늘 첫 녹화인데 이렇게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닙니다. 베베가 작년 한 해를 가장 빛낸 댄스 크루라고 하는데 또 수우파 2에서 또 1등을 하셨잖아요. 네,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1등 할 줄 알았다 생각했는데 또 1등을 하시더라고요. 혹시 저 기억나시나요? 언제 봤죠, 우리? 저희 그 효리님이 네. 그 저한테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두 번 정도 했었어요, 레슨을. 와. 제가 완전 어릴 때. 사당동? 맞아요. 그게 너였어? 대박! 기억나. 네. 어? 그때 저요. 그 이름이 바다였어. 맞아요. 아, 나 왜 이래. 그때 진짜 대박이었던 두 번 배웠잖아요. 맞아요. 그 마지막 날에 그 저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셨어요, 또. 그래서 정말 정말 깜짝 놀라고 진짜. 아, 그게 너였고 너무 신기하다, 인연이. 제가 진짜. 춤추는 걸 보고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내가 그걸 영상 남기겠다고 찍고 또 찍고 근데 계속 틀려가지고 결국은 못 썼잖아요. 맞아요. 그때 저는 그냥 키 크고 착하고 춤 잘 추는 친구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우파에서 1등을 이끌어낸 수장이 될 줄은 몰랐네요, 진짜. 그 우승하기 전이랑 후랑 지금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? 일단 저희가 여기 레드컵에서 나온 게 아닐까.
웃어하면서 많이 저기 사회의 때가 묻었네. 맞죠? 바다 씨 옛날에 이런 성격 아니었죠? 이런 성격 아니었을 것 같은데.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베베 앞으로 그 계획은 있어요? 아, 저희가 팬분들과 함께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만들고 싶다. 단독 해가지고. 공연. 맞아요. 아~ 그래서 그런 걸 좀 계획 중입니다. 나도 불러줘요. 진짜요? 나도 불러서 우리 그때 배웠던 거 한번 해보자. 와~ 진짜요? 너무 좋습니다. 다시 연습을 잘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영광일 것 같아요. 바다랑 같이 춤을 아니에요, 추면. 아니에요. 제가 영광이죠. 우리 정상에서 만났으니까 한번 예, 또 올라가겠습니다. 재미있게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는 게 조심히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